지금쯤은 다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습니다. 예,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죠. 누가 실수 없이 제대로 풀어내고 아쉬움 없이 진짜 실력들도 잘 보고 또 아리까리한 것을 찍었는데 한 두 개 더 맞추면요 끝나는 것입니다.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내가 만들어 풀어내는가 그 싸움입니다. 하여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하여튼 시험 당일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평소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점수는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점수에 마음 쓰지 마시고 마무리만 차분히 잘 해가십시오.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특히 마킹 실수 같은 것들 그러고 사람이 참 불편한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를 좀 빨리 피하고 싶어요. 그러다 보면요 사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문제를 좀 대충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나요. 근데 이 시험이 아니면 다시 우리가 1년을 다시 고생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한 문제로도 진짜 애착을 가지고 악착같이 푸십시오. 어차피 그 시험 끝나면 배당이 쉴 수 있습니다.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안 좋겠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 대충 문제 풀고요. 나오지 마시라고요. 한 문제라도 흐트러 보지 마시라고요. 악착같이 우리가 그간 고생을 참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해왔으니까. 그렇죠? 어떤 실수 없이 잘 보십시오.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 마무리 특강 잘 하십시오. 잘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